비롯된 일가비전 수행법 승무포 신라시대 화랑들은 모두 심신을 여겼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금강과 외군의 강담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임망 당시 선무도의 힘에 놀란 밀제는 선무도 말살 정책을 펴고 극절 우리나라 선무도의 맥은 끊어진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던 선무도의 불신은 꺼지질 않았으니 2500년의 숨결을 지닌 선무도가 지금 우리 곁으로 오노라. 우리가 비전의 찬성 도술 선무도. 선무도는 몸의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생각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 궁극적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신구 우리가 함께하기에 드러나는 선무도만의 특징이 있으니 바로 정중동 움직임 속의 고요함이라 하겠다. 마음이네요. 움직임 속의 고요. 선무도는 몸과 호흡 그리고 생각이 흩어짐 없이 하나로 움직이며 힘을 한 군데 집중시켜 폭발적 힘을 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